하늘을 색깔은 그냥 안 풀어도 돼요. 그냥 있는 색을 썼기 때문에 성능색이 아니라서 여기 이제 하늘이 여기까지 근데 요 성 이게 성탑이 그 위에가 색깔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딱 만들어요. 이 라인을 따라 찍고. 이게 생각보다는 빨리 마르기 때문에 좀 빠르게. 그래가지고, 이거 이제 요렇게 높게 놓고, 여기 지금 말라버렸거든요. 하늘색은 불에 동그랗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기울이죠. 그럼 노래 하다 보면 구름이 만들어집니다. 제가 다른 색을 안 넣었어요. 이렇게.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붓으로 들고 이 라인을 만들어줘야 돼요. 그럼 파란색 하나만 해도 하늘이 되죠. 이 물을요 이렇게 좀 없애는 걸 좀 즐겨 없애요. 요 라인이 중요해요. 번지게 이제 요 한 색만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에 뭐 사문색을 써서 또 약간 무지개 비슷하게 해도 됩니다. 그래 해도 되고 그래서 지금 이 근무를 먼저 하긴 해야 되는데 하는 것보다는 나무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여기가 번지기가 되거든요.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색을 약간 튀어나오게, 튀어나오게 색을 물칠을 하세요. 물칠을 요렇게. 물칠을 부채꽃 붓으로 하는 게 좋아요. 그럼 이제 요 녹색 붓 하는 것 같고, 여기서 요렇게 꼭 눌러서, 붓을 눌러서 칠을. 그래서 꼭 눌러서. 끝에 붓을 붓으로 그리고 나면 밑에 보라색으로 이런 걸 어두운 데다가 조금 사이즈가 다르게 해서 조금 찍으세요. 그리고 갈색. 갈색도 사이즈가 크게 한 찍고 작게 일단 이렇게 찍으면 그리고 이런데 초록색이 고색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같은 것도 한 번씩 액센트로 찍어줍니다. 이거 찍을 때
밑에 요런 데만 찍으세요. 위에는 찍으면 안 돼요. 위에는, 예, 밝은 데는 밝게 처리가 놔두고. 그러니까 요 성능구는 미리 이렇게 붓으로 다 섞어놔야 이 나무를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. 늦어버리면 이거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밝은 데부터 시작을 할게요. 밝은 데 위에는 조금 담고요. 그리고 물실을 이제 여기다가 밝은 데를 요거로 가도 되고, 밝은 때를 이렇게 해주죠. 그럼 요 황토, 황토를 이렇게 요 띄워서 중간에 한번 해주죠. 그리고 번듯이에나 갈색, 갈색을 요 사이에 핀데 물을 정해놨기 때문에 물이 알아서 여기 번지게 되어 있어요. 요런 데다가 뭐, 빨간 오페라나 장미색이나 이런 거, 다 이렇게. 오래된 성인 느낌인데, 올리브색. 밝은 데요.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데. 어두운 데를 넣어줄게요. 어두운 데도 요렇게. 옆에 이제 밝은 데를 물감이 안 가게, 물이 안 가게 좀 해야 돼요. 이렇게. 자, 그럼 위치를 이렇게 했어요. 이렇게 하고. 그 다음 이제 요 회색 있죠? 회색을 위에 상단에다가 요렇게 그리고 좀 내려 밑에는 안 내려도 돼. 지가 내려가니까 다 떠버려. 그럼 여기다가 갈색, 고동색을 위에 덮어버리면 돼. 이제 말랐을 때 하는 거예요. 아까 좀 덜 말릴 때 하면 안 되고. 그다음에는 저 위에는 요 회색에다가 빨간색, 노란색을 조금 더 많이 해요. 많이 하면 위에 요 색이 나오죠. 이거는 어두운 데 먼저 해도 돼요. 어두운 데를. 연하게 물칠해 가지고 물로 연하게 해서 이게 좁아서 물칠 안 해도 돼요. 바로 여기 나오죠. 그럼 이제 어두운 데를 한 번만 더 여기다 1,2,3 넣어줘. 이 작은 색깔 갖고 그 다음 이제 여기를 조금 뭔가 느낌 있게 만들어 볼게요. 자, 이 물질을
사이즈를 다르게 해줘요. 그럼 이제 이 넓은 펜브릿이 놔둬보세요. 여기다가 이것도 둥글고 그걸 내려줄게요. 그 다음은 빨간색 이런 거는 느낌처럼 하는 거예요. 느낌처럼. 그리고 이제 요 회색은 이건 안 해도 되는데. 조금 눌러서 그리고 이제 시피를 가지고 이제 따듬을 몰입으로 해서 이게 이제 색채화 붓으로 어반을 해주는 거예요. 행선처럼 꺼져. 여기가 됐다. 빨리 삼십도 넣고, 여기보다 넣어주고, 흰색이나 이런 거 갖고 뭔가 이제 요렇게 딱 요렇게 해서 뭐 느낌인 데를 살짝 다른 말로 하면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예요. 꾸며주는 거예요. 마지막에 이 사이사이에 여기 있는